안녕하세요. 후불제 상주 SL라이프입니다. 제사와 차례,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 오늘 차례 지내러 가. 명절에 제사 지내지? 명절에 지내는 건 제사가 아니라 차례지. 명절에 제사가 아니고 차례라고? 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사와 차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쓰시는데요. 제사와 차례는 조상을 기린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와 차례의 유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유래는 저 고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신으로부터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보호받기 위해서 음식 또는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올리는 문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고려 말부터 전파돼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는 문화가 정착됐는데요. 초반에는 궁궐 안에서 고위급 신하들이나 양반들만 제사를 지내다가 조선시대부터 일반 서민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례는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차를 올리는 예법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명절의 제사에 사당 참배에서 차를 올리는 문화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지금은 차 대신 술을 올리는 문화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차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요.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반면 차례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차례는 사실 큰 개념에서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돌아가시는 분을 기리는 것보다는 명절에 집안 어르신분들을 찾아뵙고 안녕과 인사를 나누는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점은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국과 밥이 올라가고 집안과 지방에 따라 방식과 차리는 음식이 다른데요. 이에 비해 차례는 약식 제사로 간편한 계절 음식을 올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올립니다. 또 제사를 올릴 때는 조상님께 술을 3번 올리는 반면에 차례에서는 딱 한 번만 올리고요. 제사에서는 올린 잔을 내려 제주 과정을 거치고 잔을 올리지만 차례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는 주로 밤에 가장 큰 집의 공간에서 통상적으로 지내고요. 차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소 또한 유동적이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사에서는 한문과 계문을 하고 축문을 읽는 게 필수지만 이러한 과정들 모두 생략 가능하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문과 계문은 조상님께서 음식을 드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절차인데요. 모두 나가서 문을 닫고 잠깐 기다렸다가 일정 시간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고요. 축문은 제사 때 읽어서 신명께 고하는 글을 뜻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비교적 간편한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석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있어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와 차례의 유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절차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조상님께 마음을 다하고 효를 다하는 마음은 모두 동일하겠죠?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후불제 상주 SL라이프 SL톡톡에서는 장례 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